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지구 사랑은 왜 해야 될까요? 지구 사랑이 왜 해야 될까요? 내 몸이라서 합니다. 요게 이제 대답이 요 말 대답이 이제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실천이 달라. 지구 사랑은 왜 해야 될까요? 할 때 대답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내 몸이니까.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내 양은 거리가 멀어서 잘 안 해. 말뿐이야. 아시겠지? 내 몸이라서. 왜? 우리가 한 몸이자고 하나고 한 몸이 내 몸이잖아. 내 몸 내가 돌봐야지. 그 말이란 이 말이야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 질문도 아니다 말이야. 근데 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몸 같이 사랑하면 돼요. 사랑 돌보고 사람 돌보고 사랑하면 쉽지. 그러면 내 몸 같이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까요? 요거예요. 요까지는 쉽다고. 말은 쉬워. 내 몸이니까 내 몸 같이 돌보고 사랑해. 요까지는 쉽단 말이야. 그다음 게 여기 실천이 여기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거냐는 게 사랑하는 거냐는 거지. 사랑이 이게 막연하거든.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살리는 노래를 확실하게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는 것 이렇게 돼. 요래서 노래로 가르쳐준다니까. 여러분이 가슴에서 탁 나오려면 노래로 여러분 저장이 돼 있어야 나오고 나도 쓰지만 상대도 쓰게끔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노래로 공부하라며. 그래서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면 사랑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말은 내 몸 같이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또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거야.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살리는 느낌 중에 당신 덕부이다 만큼 살리는 느낌이 전달되는 게 확실한 게 있으면 찾아봐. 당신 덕부이다 하는 게 살리는 느낌이 확 온다고. 세상에 최고로 살리는 느낌은 이게 덕분이 당신 덕분이다 해봐라. 그러면 이 상대방은 어떻게 자기 덕분이라 하니까 얼마나 살아나겠어? 살린 느낌 바로 전달돼요. 그러면 지구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에 덕분이라고 하라는 거지. 응? 숟가락 하나도 덕분입니다 하고 밥그릇 하나도 덕분입니다 하고 그것도 뭐 세게 당신 덕분이라고. 해주라는 거죠. 사람한테도 하고 풀한테 돌한테 나무한테 다 해라며. 그러면 지구사랑은 끝내주게 할 수 있다. 네. 지구사랑 실천만큼 쉬운 게 없다. 이렇게 알고 보면 대단히 쉽다고. 실천이 간단하다고. 늘 덕분이도 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